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숭고한 리념으로 인민의 리상과 염원을 꽃피우는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곰독지구가 천지개벽되고 있습니다. 곰독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사상 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꾸리려는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이 떠받들려 단천시의 금골 1동, 금골 2동, 금골 3동, 대흥 2동, 백금산동, 탐사동의 깊은 협곡을 따라 단층, 소층, 다층, 고층, 다락식 살림집들이 조화를 이루며 즐비하게 솟아남으로써 지방이 변혁하는 새 시대의 전경이 또 하나 펼쳐졌습니다. 당의 은종 속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 입사 모임들이 12월 30일과 31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두 동지, 단천지구 광업총국, 곰독광업연합기업소, 룡양광산, 대흥청년유문광산 일꾼들과 주민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곰독지구의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수천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 새 집들이 경사가 펼쳐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이하른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격정과 열렬한 박수 속에 수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이 살림집들을 단순한 건설물로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합격 도장의 지인은 바로 이 집에서 살 인민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계의 여구를 엄격히 지켜나갔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보장 문제를 우리 병사들의 양심의 구호로 삼고 우리 부모 형제들의 살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찾은 일꾼들이 훌륭한 생활 조건이 보장된 문화주택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집주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난 기간 텔레비전을 통하여 희한한 아파트들에 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면 저런 집에서 살아볼까 하고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 꿈을 우리의 정성지께서 풀어주시었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경향의 원수님께서는 우리 불문덕의 강부들을 나라의 마다들로 내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새 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군덕의 강부들에게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새 이렇게 새 집을 만드는 게 누구에나 쉬운 일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 영양 사람들이 이렇게 새 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양이 산거리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원수님의 구상이 현실로 꽃피는 산간협곡 도시입니다. 시위인전이 단천에서 여기 대흥으로 시집 올 때는 정말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늘날에는 옛말로 되었습니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나라를 위해 크게 한 일도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크고 훌륭한 집을 안겨주셨으니 그 은혜의 충성으로 보답하게서 더군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탄기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원수님 마련해주신 행복이 보금자리에서 새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일생의 값으로 간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궁궐강사에서 일하는 강부들입니다. 우리들이 일을 해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격렬한 청주동지 푸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훌륭한 살림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복받은 곰덕의 새 세대의 강부들입니다. 우리들은 강물증상으로 땅을 받들어 온 전세들이 투쟁전통을 이어서 앞으로도 이 운정을 순간도 잊지 않고 더 높은 강물 중산 성과로 당을 위해 충성 다하겠습니다. 로동당 시대의 문명 창조와 위대한 변혁이 태동하는 곰독지구에 소산한 새 선경은 인민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이 펼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참모습으로 영원한 만복의 화폭으로 새겨졌습니다.